우리 이두또 우리 가수님들에게 또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뭐 가수분들이니까 어차피 뭐 그거에 대해서 참 철저하게 준비는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에피소드 같은 거 없으세요? 무대에서 뭐 행사 도중에 뭐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거, 뭐 아니면 뭐 재밌는 일. 일례로 뭐 가사가 생각이 안 났다, 가사를 까먹었다든지. 네. 예, 저는 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잠깐 얘기하자면, 사실 저도 그 당시에 LP, 그 당시에 LP였잖아요. LPG. 그래서 저는 이 LP를 내가 시인이니까 내가 음반을 사면 누가 내 음반을 사줄까? 그때는 음반 판매로 이제 생계를 그렇죠. 유지했는데, 그래서 연기를 제가 했습니다. 아, 예, 극단 신협에 제가, 신협에? 예, 그때, 신협에 예, 신협에 있었어? 있었습니다. 예. 태민영 그 그래, 선배, 유명하지. 태민영 선배도 아, 같이 예. 작가도 있었고, 그래서 연기생활을 그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제 공연도 했었고, 그랬어?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제가 수학여행을 못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주로 가는데 수학여행도 못 갔던 그런 추억도 있고, 그래서 얼마나 제가 그이 가수가 되고 싶어 하는 게 열망이 컸는지 아, 그 예, 열망이 아시겠죠? 뭔데요?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에피소드 하나 있다면, 제가 이제 보컬 리더싱을 했어요. 밴드 마스터를 오래 아, 했었습니다. 보컬 그랬어? 리더싱으로 30년 넘게 했는데, 뭐 나이트클럽에서 행사를 하는데, 그 전용록 선배님하고, 전영록? 예, 전용록 선배님하고 공연하는데, 저는 이제 쉬고니까 저쪽에 연주, 이제 밴드도 연주를 하고 있었고, 저는 옆에 이제 서 있었죠. 이제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무대가 너무 높으니까 올라오지 못해요. 머리까지 올라오니까. 아유, 어떡해. 근데 이제 그날에 악수를 이렇게 많이 청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팬하고. 노래하다가 이제 간주 때 악수를 한번 청했나 봐. 근데 어떤 그 아저씨가 잡아 땡겨버려. 땡겨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했는데, 하다가 딱 땡겼는데 땡겨버리니까, 넘어지죠. 많잖아요. 꽉 차차를 흐르는 게. 뜨는데, 오, 순간에 이제 무선 마이크니까, 순간에 저도 욱! 도중에 이제 나간 거죠. 어떻게? 같이 이렇게 그 흐르는 거 떨어진, 무대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어떡해, 아, 근데 그분이 이제 쿵을 하시고 낙법을 하셨기 때문에, 마이크를 어떻게 이제, 보호하려고 이렇게 넘어진 거야. 불린 거야. 어떡해. 틀었구나. 같이 넘어진 게 같이, 나랑 같이. 네. 근데, 와, 근데 그런데도 올라오셔가지고 다시 연결해서 노래를 했던, 아, 대단하시네요. 정말 진정한 대단하십니다. 프로. 네, 진정한 지금도 프로시네요. 저하고 연관, 지금도 이제 전영록 씨? 통화하고, 그 인간 희생 영화에 같이 찍었으나. 예, 같이 이제 서로 지금도 소통하고 있지만은, 정말 대단한 그런 굉장한 경기였습니다. 일화네요. 네. 아,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 큰일, 떨어지면 큰일 예, 나잖아. 그래서 1m가 넘는 그 무대에서 같이 떨어졌던 그런 아주, 정말 아주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어떡해, 어떡해. 그래도 다시 또 이렇게 대기실로 해가지고 무대 다시 올라와서 마무리까지 했던 그 진정한 프로. 아, 참 정말. 프로 대단하시네요. 참. 정신이다. 아, 왔다다, 그러니까. 그게 왔다. 쉬운 게 아닌데, 그렇죠. 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 악조건 속에서도 그렇게 그럼요. 임무를 완수하시는 그런 그래서 어떤 저도 역할. 참 많은 걸 거기서 느꼈습니다. 아, 이거 아, 프로구나. 네, 진짜 프로구나. 대단하시네요. 남들 같으면 뭐 어디 아프다고 하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 중단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예. 되면. 그리고 또 끝까지 자기 타임을 했던, 그러니까요. 자기 페이스를 자기 끝까지 유지하고 자기를. 네. 탁 한다간 정말 맞아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 진우 가수님 혹시 뭐 그런 에피소드 있으시나요? 예, 없겠어, 저는 많겠죠. 저는 뭐 노래할 때 보통 저는 좀 진지하게 하는 편이고요. 엄청 진지해. 발성을 정확하게 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제가 노래를 하는데 어떤 분들이 자꾸 돈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돈 주죠. 예. 팁이야? 그러면 이렇게 수구리면은 이 수구리. 발성을 제대로 할 수구리.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나와. 노래가 깔끔하게 안 나와요. 네. 그죠, 그죠. 그래서 가수면은 아무리 그 뭐 행사 중이라도 노래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수구리고 또 어떤 사람이 또 와. 또 수구려야 되고 이런 게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돈을 많이 받아서 한 여러 장을 받아서 이거를 탁 놓은 적이 있었어요. 바닥에다가. 돈이 문제가 그 다음 제스처가 또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이 두루룩 떨어졌죠. 근데 노래도 안 끝났는데 막 주워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아, 돈을 이거 왜 주워가? 돈줄때 그냥 호주머니다 바로 좀 넣어줬습니다. 바로 집어넣어. 호주머니를 바로 넣어주시네. 아, 참. 그래 주면 정말 감사하게. 재밌다. 인간들이 참 곤란할 때가 많아요. 아, 맞아요. 그래. 번뜩 정말 특히 이제 간주 때나 일 네. 때 이렇게 주면, 전주 때나 이렇게 주면 좋은데, 노래를 감정을 잡고 그렇죠. 다 노래를 하는데 돈을 주고 어떤 분도 환장하는 거예요. 욕을 해. 야, 돈 받아. 야. 그러면 야, 너돈 싫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악수 잡으면 제일 슬퍼서. 악수 잡으면 내가 이렇게 쓰러질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 또 우리 동경 선배님은 또 일단은 또 다역을 하신 또 다작에서 또 하도 많이 다역을 하신 또 하니까 연기자시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 행사장 나가시면 딱 우리 김경희 씨를 모시겠습니다 하면 그 순간부터 무당 누가 왔다고 난리야. 무당 왔다. 그렇죠.
네.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감사하지. 좋은 거죠. 네. 우리 선배님은 에피소드 같은 거 없으세요? 이렇게 노래하는 과정에? 나는 말도 못해. 95초만 전받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전받아달라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아, 깡패 같은 사람이 안 오더니 네. 딱 폼을 잡더니 점점 쳐줘. 반말로. 점점 늦어가고 깡패가 난 너무 무서워. 아. 점점 안 쳐줄 거야. 그러면서 시비조로. 그렇죠, 그렇죠.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배우지. 저 무당이 아닙니다. 그 무당이더니 거짓말하지 마라. 씨. 안 봐줄 거야? 봐줄 거야. 탁! 어떻게 해본다는 거야? 쌍소리로 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무당을 좀 배워가지고 그때 점을 드쳐드릴게요. 그러고 정중하게 거절했다. 그때 범접을 못하더라. 막상 그쵸.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보면은요 연기자들의 어떤 연기자 그런 어떤 측면들을 봤을 때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대로 봐.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그렇게 어떤 무속적의 어떤 그런 배우들을 그래. 하셨는데 예. 사실은 아니에요. 연기자이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악역을 네. 맡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욕도 예전에 하고 막 비난 그런데요. 막 받고 그랬어요. 예, 옛날에, 예. 옛날에 내가 있잖아. 뭐 그럴 것이다 하는 예측이 그 발로 탁 차고 돈 받으러 간 역할을 했어. 고리대금 업자인데 발로 탁 차고 야, 안 줄 거야? 뭐 그러고 했더니 그 다음날 누가 와서 다 때리는 거야 덩어리. 그래서 이러고 봤더니 그렇게 못되게 돈 받으러 가서 이렇게 발로 차고 그래. 아우 나 미치는 거야. 그래서 아우 제가 연기를 했잖아요. 그때 연기 거치라리고 못돼 빠져가지고 그렇게 발로 차면 돼. 막 이건 미친 게 뭐냐면 그대로 믿어. 그러니까 보는 분들은 의외로 네, 그 보여지는 그대로 그 상황을 다 믿으시더라고요. 믿어버려. 그래서 믿어버려. 만약에 제가 어떤 뭐 좀 좀 안 좋은 배역으로 나오게 되면 나오잖아. 그럴 아, 것이다. 왜 그랬어? 아니 좀 왜 그랬어? 막 제가 예전에 이제 뭐 아침 드라마 이런 거 했을 경우에 이제 좀 못된 아들로 나오면 또 왜 엄마한테 좀 잘해라. 그런 얘기들 또 역할의 이미지죠. 근데 연기일 뿐인데 그래서 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연기에서 배역 자체를 굉장히 네. 고민도 많이 하신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죠? 네. 맞아요. 오늘 이렇게 또 우리 김경래 선배님과 또 같이 이렇게 좋은 시간 우리 진우 가수님, 김영 가수님께 나와 주셨는데요. 우리 선배님이 뭐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또 연기자 생활, 또 가수 생활 또 계속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뭐 좀 근황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네.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쪽 카메라 저는 근데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거든요. 제 나이를 알면 깜짝 놀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영원히 젊은 소녀고 제 별명이 만년소녀예요. 만년소녀 배우 겸 가수. 그리고 제가 유튜브가 있거든요. 김경애 배우를 해야 돼. 왜냐면 김경애가 너무 많아. 맞아. 김경애 배우 치면 내가 나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지만 용기 잃지 마시고 빨리 우리가 이겨내고 웃으면서 만나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애 선배님 그 유튜브 채널 김경애 배우 김경애 TV 많은 또 시청 좀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저기 우리 진우 가수님은 네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예, 저는 뭐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니까요. 네. 역시 이제 저희 거래처는 다 영업직입니다. 네. 그분들의 어려움이 저와 맞아, 또 관계되어 있는 같은 어려움인데요. 이 시기를 잘 극복하셔가지고 밝은 또 다른 시대가 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제가 또 노래를 늦게 시작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대중들한테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김영 가수님. 예, 뭐 7080이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년을 지금 1년 반 이상을 문을 닫고 있습니다. 놀고 있으니 어떻게. 그러나 아마 뭐 전화위복이라고 좋은 일이 뭐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다고 그렇지. 아마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가 그다지 이제 좀 잠식이 되면 존이 있을 걸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가정이 또 가을이잖아요. 풍성한 가을, 여름의 가정도, 여름의 마음도 좀 풍성했으면 좋겠고요. 자, 김현, 고창에서 봤어요. 김현입니다. 아, 고창 하면 김현, 김현 하면 고창. 이 닉네임을 저는 안고 싶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가수 김현 TV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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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우리 김경애 선배님, 그 다음에 우리 진우 가수님, 김현 가수님 모시고 우리 한번 즐거운 시간 가져봤습니다. 아, 앞으로도 더 좋은 일들 많이 생기길 바랄게요. 그리고 좋은 날 많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오늘 나와주신 우리 김경애 선배님, 진우 가수님, 김영 가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요 끝날 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카메라 있죠? 저 카메라 보시면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파이팅을 외치는 거예요. 아, 그래? 네, 네. 서로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자, 제가 하나, 둘, 셋! 김관기 화이팅! 김경애 화이팅! 진우 가수 화이팅! 김현 가수 화이팅! 여러분도 화이팅! OBS